우리 군산항아의 주인공. 예, 온다 온다 아니다 진짜 약속 지키네. 난 저런 가수가 세상에 제일 멋있어. 난 진성도 안동역에서 내가 최초로 부르면서 우리나라에서 뛰었는데도 찾아온다고 말만 했지 한 번도 눈코빼기 못 봤어요. 어 진짜로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두 번 다시 안 불러요 지금. 어 안 불러. 예, 이제 군산항아만 부를 거예요. 자 아무튼 예, 군산항아의 주인공 철이 가수를 한번 모셔봅니다. 박수 한번 함성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철입니다. 이렇게 추운데 여러분 참 이렇게 지켜준 것이 참 영광스럽습니다. 아 우리 품바 중에 고봉이, 최고봉이 친구가 제 친구입니다. 저 친구가 지금 가요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굉장히 잘나간 친구인데 저와 인사 도중에 아 각설이를 한다고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가요계에서 노래를 정말로 잘하는 친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최고봉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군산항아 요즘 열심히 우리 품바님들께서 불러주시고 대중들께서 불러주시는데 그 힘을 실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자 군산항아 먼저 한 곡 보내드리고 자 다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래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소양무님께서 이 품바님들 따라다니면서 제 군사생활을 1년 동안 홍보해 주셨어요. 저분이 군사생활을 알린 장본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요. 이번에 신곡이 나왔는데 새로운 곡이 나왔어요. 물론 군사생활은 앞으로 3년, 5년 더 밀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제자들이 작곡가이기 때문에 제 제자들이 미안해 당신이라는 곡을 부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번에 새로운 곡을 냈습니다. 미안해 당신 한 곡 보내드리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에 계신 분은 남자분들은요 이 가사를 들어보고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사랑한다고 한번 말씀해드리기 바랍니다. 묵묵히 이 사람만 바라보며 따라주던 하나뿐인 내 사랑이여 고생시켜 미안해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아프게 미안해요 생각하며 아끼며 살아가겠어 세상에 노래 두 곡 하는데 콧물이 나와 초사 근데 우리 품바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하나씩 다 사줘야 돼 내가 지금 20분을 뺏으면은 이 사람들은 한 200만원을 못 벌어 200만원치를 제가 간 뒤에 팔아줘야 돼 알겠죠? 여기에서 제가 CD를 9장밖에 못 가졌어요 우리 품바님 우리 최고봉이가 좀 이따가 9분을 선출해서 드릴 거예요 예? 알겠죠? 노래 한 곡 더 하고 드리고 갈까요? 고맙습니다. 이따 여단 하나 사주세요. 예? 네? 샀어요? 아, 고맙습니다. 하나 더 먹어야지. 그래서 이따가 그 여선 아까 오래된 여신이야. 다, 예, 오래된 거예요, 그것은. 예?
반품이 아니 반품이 아니라 버리고 하나 더 사야 돼. 예. 버려. 그 버려. 오래된 거 그러니까 오래된 거죠. 예. 맞지? 무대만 쓰면 다 그지대. 예. 고맙습니다. 아, 추운데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시고 오늘 저녁 우리 각설이 분반님들이 끝날 때까지 가시면 안 돼요. 알죠? 예. 엿도 팔아주고 또 추우니까 또 오뎅국도 좀 사다 주시고 알겠죠? 선글라스 좀 괜찮네요. 선글라스 저분 선글라스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형 말이에요. 형 거 형의 선글라스 괜찮으다고 좋네. 자 마지막 곡으로 그지밥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 그지밥 우리 또 우리 소나무님이 잘 부르시던데 내가 좋아하는 곡만 다 부르고 다녀. 네. 자 이재성 씨의 그지밥 한 곡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누나는 몇 산나? 이 누나? 가지마 춥죠 춥죠 끝으로 다가오는 내 작은 모습에 차례로 살살완 그지밥 꺼진 내 창가에 조금만 후회와 혼자 몰래 울고 가네 그지밥 입으로 새겨본 그리운 이름은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열장사예요, 열장사. 들어오세요. 열장사예요, 열장사. 들어오세요. 예. 충현이가 들어오세요. 예. 이쪽으로 오세요. 충현이가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저리. 안 와? 춤추세요, 그냥. 자, 이 부대기로 제가 사실은 원래 엿장사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안 시켜준대. 고봉아, 이제 잠깐 나와봐라. 요새 저 입산에서, 입장에서 엿장사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네, 가수로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노래 잘하지요? 네. 아유, 진짜 키 크지, 잘생겼지.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나만 살아. 소원이 그리워. 네. 우리 친구. 여기 또 친구야. 다 친구예요. 네. 혜성이. 예, 나 네, 친구인데. 우리 친구입니다. 미안해요. 제가 제일 늙어봐가지고. 네. 우리 친구가요. 네, 가요계에서 정말로 너무 잘 나가는 친구들이에요. 이제 근데, 저는 안 하고 네. 이제 혜성이 윤혜성은 네. 지금도 네. 이제 계속해서 가수 생활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아이고 예. 네. 아, 됐네. 네. 카메라가 무서워요. 가요계에서 만난 친구인데 앞으로 어딜 가도 우리 친구들 사랑해 주시고요. 연 많이 팔아 주세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처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